하나 둘 셋. 소주. 짬뽕. 찍먹. 안 먹기. 아, 민규 형의 케이팝 5시간, 형호 형의 화학 3시간. 민규 형의 케이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민규 형의 케이팝으로는 아주 이 박학다식. 박학다식 하기 때문에. 네. 소금. 아, 고추장. 머리 안 감기. 양치는 해야 될 것 같아. 후라이드 치킨. 내가 좋아하는 사람. 많이 좋아해. 아,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은 것 같아요. 네. 귀신은 좀 이게, 네, 사람이 이렇게 쇼크 볼 수도 있으니까. 네. 전화. 카톡이 귀찮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. 손톱 안 가기. 아, 고깃집 갈 수 있어요, 저. 네, 혼자 잘 구워 먹을 수 있어요. 고깃집. 밤. 다섯 살 민규 형이랑 살기. 다섯 살인데 민규 형이래. 다섯 살 조민규와 살기. 콧물을 흘리겠습니다. 네. 방구는 냄새가 나니까 안 될 것 같아요. 내가 찍는 거. 그렇죠? 아, 네, 여러분.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저희 회사 그리고 저의 머릿속에서도 정말 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, 정말 그 색다른 재미와 그런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, 예를 들어 저희 포레미파솔 뭐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 명이 이제 올라가는데,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재밌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고우림에게 보고 싶은 모습들 같은 것들을 많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언젠가 그 재미난 댓글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소주. 아, 여기?